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와 공공운수노조 등이 이상직 의원에 대한 원칙적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이들은 이 의원을 배임과 횡령, 또 정리해고 주범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스타항공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박원기 기자입니다.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와 정의당, 공공운수노조 등이 이상직 의원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언론을 통해 수많은 부정부패가 폭로되면서 이 의원 처벌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습니다. 하지만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암담하다고 비관했습니다. 1680명의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임은 악의적 임금 체불 및 전면 운원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고, 이스타항공 사태 중심에는 정부 당국과 정부 여당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. 그동안 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, 사법기관 할 것 없이 정부 당국은 이스타항공 사태를 방관하거나 오너 이상직 의원에게 전적으로 내맡겼고,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청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의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은 이상직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저가 매도에 계열사들의 약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.